이게 전투부대, 왕거풍 투벌대, 내가 만든 건데.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네?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가입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오나 봐? 막? 고양이 찾아주는 임무도 있나? 여기, 여기? 어, 그렇지. 있죠. 케인 여기 있네. 아, 잘 왔네. 여기로 옮겨왔어. 잘 왔어. 무사히 와서 기쁘구만. 세계석 조각. 세계석 조각도 가지고 왔겠지. 그렇지, 이거 넘기고. 매 순간 조각의 힘이 내 영혼을 점점 더 끌어당겼지. 너무 신비한 힘이 있나 봐? 다행이군. 고생 많았네. 그렇죠. 이 조각을 손에 넣기 위해 고행을 겪어야 했겠지. 하지만 이건 뭐야? 파괴가 안 되나? 강력한 물체를 파괴할 손쉬운 방법 따윈 존재하지 않아. 에이, 이거 일단은 저 이상하네. 눈에 띄지 않게 감춰야겠네. 이거 뭐 감추덕도 가야 되는 건가 보네. 됐나? 오담과 채빛 고원에 있는 세계석 조각의 행방을 밝힌 의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세 번째 파편? 나도 자네 못지않게 바빴다네. 탈라샤의 의식으로 세 번째 파편의 위치를 알아냈네. 알았어. 그 의식으로 모든 조각의 위치를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라네.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고 있는 돌만 드러났어. 세 번째 조각의 마력은 어둠 숲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네. 알았어. 강력 조각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 건가? 안타깝게도 그런. 누가 손에 넣었다 이제 그게. 자네에게 대항하기 위해 충동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찰시? 찰시가 곧 도착할 게야. 힘을 손에 넣도록 도와줄 인물로 찰시만한 사람이 없더군. 찰시? 아, 무기에 대해서 대화? 그렇지. 숨겨진 잠재력 그거. 그래? 어디 보세. 내가 한때는 마법 장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이가견이 있었지. 아, 그래. 이 보석군. 요철이 보석홈 역할을 한다. 일부 희귀한 방어구와 보석을 전설적인 힘을 끼우는 보석을 끼울 수 있지. 그런 정보가 담긴 기록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지. 보고 연구 자료를 여기서 살펴봐야 되나? 응? 찾아보고 있어? 어떻게? 여기? 여기 연구 자료. 여기다 이제 끼우는 거다? 이렇게? 보석을? 닫기? 닫나? 됐고. 조작해서 끼워야 되나?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읽은 문헌에서는 태고 균열과 보석 이야기가 같이 나오더군. 모두 전설 같은 이야기지. 문장이라고 불리는 물건? 최근에 왕실 마법학자들이 문장이라 불리우는 물건과 관련된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하더군. 찰시가 오면은 물어봐라. 알았어. 찰시는 어디 있어? 여기 덤보 없나? 그런데? 여기 이런 데도 한 번 없나 봐? 찰시 여기. 벌써 끝나셨군요? 세계석 조각을 부순다길래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줄 알았죠. 찰시? 틀린 말은 아니다. 어둠 숲에서 또 다른 조각을 찾아야 하니. 어둠 숲 케인은 네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일행이 되나? 찰시가? 어둠 숲이요? 아, 장비가 더 제가 좋은 거기서 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럼 그런 뭐 곳을 방문하려면 훨씬 좋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 강화? 장비 강화?
태국 균열 전설 보석의 힘을 사용하는 열쇠. 왕궁 광장 안에 균열이? 알았어, 알았어. 잠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응. 여기 왔는데 어떻게? 아, 상인 여기? 그렇지. 균열 태국 균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문장 상인 때문에 잘할 듯하고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모험가님, 궁정의 마법 학자들이 한동안 여러 힘을 지닌 문장을 시험해 왔습니다. 문장? 그리고 방금 문장을 판매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잘 보아하니 당신과는 거래 하나로 공짜로 준다 문장?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럼 합의한 주면 겁니다. 좋지. 저쪽 받침대로 가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문장을 놓으십시오. 마법 학자들 말이 맞다면 문장을 놓으면 태국 균열이 문장을 놓으면 태도 빌겠습니다. 균열이 열린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응? 이쪽에 여기? 여기 균열이 있고. 아, 이거 무료로 매일 문장을 여기 추가? 뭐야, 전설 문장? 이거 추가? 여기도 이것도 희귀 문장? 뭐 여기 이렇게 두 개 달린 거야? 그럼? 입장? 입장해야겠지? 아,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환영 걸음 날쌘 발 희생의 힘. 이게 뭐야? 응? 속성? 균열? 그런 속성이다? 균열 수호자를 처치? 빠르게 적을? 얼만큼 빨라야 돼? 도대체. 그러면, 이건 뭐지? 땅바닥에? 이게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지나? 읽어야 되나? 왜 이렇게 많어? 엄청 다구리인데 이거? 물약 좀 먹고. 굉장히 다구린데 먹들이 지금. 이쪽으로 여기는 없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까? 근데, 응? 잘못 받아가는 게 있어. 잘못 받아가 나가겠어, 이거. 어이, 아픈데? 피가 많이 달아. 아이, 그치. 이러다가는 보스한테 당하겠는데? 생명력 구슬이 없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큰일인데? 물약을 먹어야 되나? 방어가 지금 잘 안 되나? 방어 쪽이 약한가 봐, 내가. 아이고. 지옥. 생명력 구슬. 아픈데, 아파. 전기 구슬은 뭐야? 맞아. 누가 발견했대? 가식투명 먹고, 전기 구슬 먹고, 이게 다 먹고. 이거. 뒤에? 이 왕? 예. 빠져있어. 자. 물약 좀 먹고. 구슬. 잠깐만. 구슬. 됐어.
남았나? 됐어, 22레벨. 됐어, 됐어. 어이. 번개. 오메 끼우라고? 아니, 어디? 홈이 어딨어?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시오? 일단, 나가고, 문장성인한테 돌아가요? 문장성인. 돌아오셨군요. 그렇지. 그 높은 천상에 감사를. 마침내 살아남은 사람이 생겼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찬 미료 같은 복도도. 값진 물건을 좀 찾긴 했는데. 잠깐. 값진 물건이요? 어, 좋은 소식이네요. 도시의 고대 보물에 대한 소문차. 문장 몇 개 더? 또 그냥?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곳에서 뭘 찾게 될지 모르니까. 알았어, 알았어. 쓸만한 물건을 구하면 남쪽의 라키스 광장에 있는 시장에서 백그마를 좀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장을 풍의 은총? 찰씨한테 가야겠어. 찰씨 전상금 전향 게시판? 의뢰를 그 여기서 수락하는 거네요? 전설 보소. 그거 찾긴 찾았어요. 사용하는 방법? 보석 세공. 여기서 사냥꾼 게시판에 의뢰? 메일 올라온다? 어둠 숲에서 피해 서약단 처치 수락! 됐고. 이거 뭐가 들어있다는데 이게 해야 주는 거지? 찰씨 대장간 서쪽에 빅? 됐어, 그럼 출발. 이쪽으로. 여기로. 뭐야? 나? 누구한테 도둑이라는 거야? 뭐야, 전투? 보석 박힌 투구도 없고. 빅 일으키기. 퀘스트네? 걸을 수 있겠나? 그래, 괜찮은 것 같네. 이 사람이? 뭐냐? 근데 가게까지 혼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만. 가게 주인인가 보네? 도와줘야지 뭐. 걱정 마세요. 아저씨 가게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렇지. 아카라트께서 자네 둘을 축복하시길. 뭔가 친구. 보석을 전달. 내가 이 보석들을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을 듯함. 이걸 내 공방으로 가져가고 내 수습생에게 곧 그렇지. 간다고 전해주게. 이 사람 또 뭐 주나 보네. 그렇지. 이거를 쉐리대게 이제 주는 거고. 나의 통찰력이 강해진다. 이거 얻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결합 홍뚫기 연마 모든 해드립니다. 원서. 스승님이요? 스승님은 괜찮으신가요? 도착하신 시간이 지났는데. 공격을 받긴 했지만 다 구해줬고. 찰씨가 여기로 데려오는 중이지. 그렇지. 이 보석들을 지켜달라고. 이 보석들을 지켜달라고 하더군. 물품이 무사하군요. 아주 높은 천상이요. 감사합니다. 됐어. 뭐 보상 주겠지? 빅 왔네. 집이 이렇게 반가워서 자기 없네.
고맙네, 찰씨. 그리고 새 친구. 무슨 보상을? 누구하고 빅하고 대화? 응, 자네 둘은 이제 언제든 가능했네. 무료인가 봐? 무료를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내 수술을 만났군. 잘 됐네. 몸에 보석을 끼우거나 더 강력한 보석을 제작할 일이 있으면 세릴이 도와줄 걸세.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있지. 자, 이제 우리 가야겠네요. 아저씨, 몸 조심하세요. 알았죠? 다음에는 보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업그레이드? 안 되네, 안 돼. 무작위 전술 보석도 안 되지. 안 돼, 안 돼. 이 생명력 회복하는 것도 괜찮은데. 찰시. 더 구해야지 보석을. 대장간? 응. 무기 방어 5개량. 그렇지. 일단 개량할 건 해야 되겠죠? 찰시가 잘하네, 여기. 구석구석. 찰시가 대장장이었나? 안녕하세요.